나영이야, 점점 더 맛있어지는구만. 이 식빵은 뭐랄까, 더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전에 먹던 거랑 좀 다른 거 맞죠? 역시 우리 서영이가 확실히 빵 맛을 아네. 고창에서 올라온 우리 밀로 바로 빻아서 만든 거예요.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을 썼고요. 소금도 간수 뺀 천일염이고요. 어디? 확실히 더 고소하네. 지연이도 먹어봐. 야,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식빵은 처음이네. 얼마나 살았다고요, 꼬마 아가씨? 어디 전화 올 게 있어? 내일이 서류 전형 발표잖아. 빠르면 그 전날 문자로 통보도 해주거든. 결과 나오는 대로 즉시 알려다오. 알았지? 네. 아이, 걱정하지 마. 꼭 붙을 거야. 아, 참. 식빵하고 같이 낼 빵은 결정하셨어요?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. 통팥이 들어간 소보루 팥빵으로 할지 아니면 야채빵으로 할지. 근데 팥이 들어간 빵은 너무 흔하지 않나? 좀 그렇죠. 난 그걸로 냈으면 좋겠는데.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아빠 빵이었잖아요. 늘 처음에 구워낸 건 꼭 엄마 거였고. 엄마가 소보루 팥빵 먹는 방법도 있었잖아. 꼭 겉에 소보루 제일 먼저 다 떼먹고 나서 먹었었지. 그래서 난 흔해도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뭐 물론 뭘 해도 아빠가 꼭 될 거지만요. 그래, 그럼 식빵하고 같이 내는 빵은 소보루 팥빵으로 결정하자.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그렇지? 아빠! 왜? 세영이가요. 세영이, 왜? 야, 니들 안 속아? 너 서류 전형 합격했지? 했지? 얘가 안 속을 거라 그러지 않아? 축하해. 오늘 방송국의 빵은 언니랑 저랑 가져갈게요. 그래, 그래. 잘 부탁한다. 이번 빵 짓기에 아주 마음에 들어. 그럼 나부터 시켜볼까? 언니도 우리 빵 번호 몰라? 빵 낸 데가 세 군데 더 있어서 어딘지 짐작도 못하겠어. 우린 빵만 건네주고 진열은 딴 데서 얘가 잘 모른다. 최세영 씨,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서류 전형 통과가 누구 덕인지 알죠? 모르겠는데요. 여자들이 이렇다니까. 이런 식이면 나 프로필 사진값 청구합니다. 어떻게 됐어요? 됐어요. 이게 다 뭐야? 나 없는 사이에 지금 뭐 뜨라는 거야?